안녕하세요 여러분, 비그린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좀 흥미를 가지실 만한 영상 주제를 가지고 말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혹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 중에서 배우 지망생이나 뭐 모델, 가수 쪽에 지망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에서 배우 오디션을 본, 그리고 합격까지 하게 된 썰을 풀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이런 썰을 풀기 앞서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연예인 쪽, 막 탤런트, 이런 방송인 쪽이어서, 연기학원도 다녔었고, 진짜 드라마 엑스트라도 출연했었고, 아이돌 오디션도 진짜 많이 봤었고, 네, 그랬어요. 그러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고, 뭔가 유튜브가 요즘은 좀 연예인 못지않은 그런 인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삶으로서는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었는데, 주변 분들께서 아무래도 제가 조금 워낙 성격이 좀 특이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오디션을 보면 어떻겠냐라고 좀 주변 일본 친구들이 많이 얘기해줘가지고, 제가 아 그러면은 오디션을 한번 보자 싶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찾아봤어요. 오디션을 야후 재팬에, 한국하고 똑같을 거예요. 한국도 인터넷으로 지원하고 거기 그 오디션장에 가서 오디션을 보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야후 재팬에서 검색을 해서 오디션 하고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되게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배우 오디션 이런 식으로 검색만 해도 상시 모집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오디션 지원을 하고 나니까 집으로 메일 같은 게 오더라고요. 뭐 언제 언제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러 갔죠. 제가 본 곳은 한국으로 치면 배우 소속사였는데, 뭐라 사이더스 같은 느낌? 네, 그런 사이더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오디션을 보았던 거였는데, 학교가 롯벙기였거든요. 근데 롯벙기가 한국으로 치면 약간 청남동? 뭐 이태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였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오디션을 보러 가서 되게 많더라고요. 사람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근데 오디션은 이제 10명씩 들어가가지고 앞에 심사원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탤런트면 탤런트, 모델이면 모델, 뭐 이런 식으로 분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분명히 너무너무 기억이 나는 게, 이게 되게 상당히 재밌었던 게, 가수를 지원한 분도 계시고 되게 다양했어요. 배우 소속사인데도. 가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게 모델을 지원한 분이면은 뭐 약간 자신 있는 포즈를 이렇게 세 가지를 해보라 이런 말도 있었고요. 배우 오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연기를 준비하는, 연기를 보여달라 하는 것도 있었고, 제가 탤런트 분야에서 오디션을 봤었는데, 그 분야는 1분인가 2분인가 자신이 요즘에 빠져있는 일에 대해 스피치 같은 걸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유튜브에 대한 활동을 얘기했었고요. 되게 한국에서 오디션을 봤었을 때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하는 건 없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근데 이거 오디션을 보고 나서, 오디션을 볼때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제가 봤던 곳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많이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면 노래를 준비하신 분들께는 뭐 언제부터 노래를 시작했냐라든지, 뭐 어떤 음악을 하고 싶냐라든지, 뭐 존경하는 음악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고, 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어떤 중국 분이 모델을 지원했었는데 엄청 자신감이 없게 그냥 막 이렇게 막막막 이렇게 엄청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예뻤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델을 지원했지만 일본어를 더 연습해서 배우처럼 뭐 유학생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할 생각이 있냐 이런 식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한명한명 이렇게 잘 봐준 것 같아요. 오디션을 되게,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디션을 보고 나서 나갔죠. 이제 나가고 며칠 뒤에 한 3일 뒤인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받았죠. 너무 깜짝 놀랐던 게 합격입니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마이 갓. 그래서 저는 되게 너무 기뻐서, 와 내가 이제 좋은 일만 남았구나, 이제 나도 연습생이 되는구나, 이렇게 너무너무 기쁜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사를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 갔죠. 갔어요. 그때 심지어 부모님이 일본에 여행 와가지고 부모님은 같이 있는데 엄마 조금 있으라 그러고 제가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갔는데 저를 이제 앉혀놓고 저는 이제 약간 마무리 오디션 이런 걸로 뭐 마지막 장기를 보여주세요 이런 말 할 줄 알았는데 앉혀놓더라고요. 그래서 앉았어요. 그래서 뭐 합격을 축하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아 네 뭐 이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대본이나 이런 오디션 응모하는 파워레인저라든지 어떤 아침 방송이라든지 그런 거 오디션 지원지를 많이 보여주면서 이런 식의 기회가 주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혹해가지고 막 혹시 키가 작은데 할 수 있나요?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진짜 진지하게 물어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의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을 하고 나서 마지막쯤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약간 이런 레슨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레슨을 받으래요. 그래서 아 받아야죠. 당연히 받아야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흘러나가면서 약간 레슨비 이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비가 얼마죠? 이랬는데 한 약간 400만 원 막 이렇게 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면 당연히 약간 사기잖아요. 근데 제가 친구들 중에서도 배우나 모델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본 결과 일본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랑 조금 달라서 레슨비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세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 이 친구가 정말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감싸 입고 싶은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전액 지원을 해주고 두 번째 경우는 약간 조금 애매해 이러면은 50% 약간 반액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아 얘는 우리 회사 돈줄로 써야겠다 라고 그런 세 번째 분야. 근데 저는 세 번째 분야였던 거죠. 그래서 그걸 듣고 너무 터무니없는 그걸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러고 갔어요. 근데 네 너무 잠시나마 그 합격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레슨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몇 번 두세 번인가 나오라고 했었던 것 같고 아 아닌가? 한 달에 뭐 몇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알아서 이제 짤 수 있도록 뭐 이런 식으로 해줬었고 되게 사탕 발린 말을 약간 이렇게 앞뒤로 발라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네 해외에서 이렇게 오디션을 본다는 것 자체가 진짜 좀 색다르고 그런 거 얘기했던 것 같아요. 비자 같은 거 우리 회사 연습생으로 있어도 비자의 연장이나 이런 거는 없다. 유학이 끝나면 너는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지. 그래서 진짜 이런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 대해 해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켜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오디션이나 배우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래도 해외에서 데뷔는 진짜 생각하는 것만큼 쉽지가 않고요. 돈 드는 돈도 많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하시는 거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이 진짜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물론 보기에는 정말 화려하지만 네 진짜 먹고 싶은 거 못 먹잖아요. 어쨌든 이번에는 일본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해봤습니다. 네 또 이렇게 재밌는 시즌 있으면 많이 많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썰은 뭘 풀지. 안녕.